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. 철부지라서. 그래서 이걸 단순 제공안으로 볼 수가 없다.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문제가 되니까 뒤에 이제 SNS에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뭐 단독범을 단순 제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과했습니다. 보수 쪽에서는 이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,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, 보복협박 등 이런 혐의도 고발됐습니다. 이런 단추를 제공한 황희 의원의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다고 짚어드린 거죠. 그건 황희 의원이 사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적 제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, 네. 한 사람을 단독범으로 모았어요. 단독범. 범죄자로 모았다는 겁니다. 네. 지금 이 부분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황희 의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네. 현재 상황에서 그런 양심적인 얘기를 단독범으로 몰았는지 이건 분명히 응당 책임져야 될 일이고요. SNS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? 네. 이 사람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됐는데 젊은이는 어떻게 삽니까? 겁이 나서 얘기할 수 없는 거 네. 혹시라도. 좀. 전부 다 입 다물라 이 얘기 아닙니까? 네. 말하지, 말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?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특히 또 여성들 약자들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할 때 겨우 잘못될 수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? 또 그 중에 나도 나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는 그때 일하더라도 그 관련된 내용만큼은 사회가 충분히 보여주면서 한 말 달라 하고 난 다음에 진실을 규정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.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?